네, 자 어떤 종목은 질문인가요? 네. KNR 시스템. 네. 매수가 8,778원, 비중 25%입니다. 네, 자 비중 25%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이 8,774원.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 이게 그 6월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좀 비중이 늘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고점부터 80%까지 빠져가지고 네. 좀 싸다라고 생각해서 좀 네.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로봇주가 이제 오늘 반등이 쭉 나왔어요. 이 회사 같은 네,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같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물론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거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네. 네. 봤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종목도 지금 시초가 첫날 봉의 저점 가격이 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지금 아래로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때 네. 저점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바닥인지 아직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수익이시긴 한데 수익도 지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만 네. 7,600원을 손절가 잡으세요. 네. 7,600원 손절가 잡고 제가 볼 때 이거 뭐 어쨌든 길게 보실 생각으로 가져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일단 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갔을 때 그 시세가 작진 않아요. 올라 네. 오늘도 이제 8% 장중에 보시면 뭐 13%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 네. 위로 올라가면 그때 봐서 이제 올라올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로만. 네.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단기 수익에서 이제 빠져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